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결제 시 확인을 위해서 입력하는 카카오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잊어먹은 경우에 다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처음 실행한 경우에 약간 동의하라는 화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약간의 동의해 준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화면 잠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화면 잠금을 해제해 준 다음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는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누출된 경우에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등록을 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비밀번호를 잊어먹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카오 계정을 가진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 계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본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 절차까지 거쳐야만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다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실행하겠습니다. 처음 실행 시 약간 동의하는 화면이 나오면 약간의 항목을 보니까 선택 항목이고 광고 수신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저는 체크하지 않고 그냥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카카오페이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또는 지문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문 센서에 지문을 인식해줘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실행되어집니다. 결제 시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는 현재 화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하기 위해 우측 하단에 점점점으로 되어져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나오는 메뉴에서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들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메뉴 항목에 보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제 시 입력하게 되는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클릭합니다.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경우이고요. 카카오페이의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사용할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새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확인을 위해 새로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한번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변경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재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넣는 곳에 오른쪽 위쪽을 보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재등록할 것이므로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재등록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카카오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한후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재등록하게 됩니다. 아래에 재등록 시작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에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아래에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확인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카카오톡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로그인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질적으로 로그인하고 있으니까 네, 로그인 할래요? 라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카카오페이 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해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에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로 휴대폰 본인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통신사 선택 후 휴대폰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합니다. 입력된 정보 확인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약관 항목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인증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의 인증 번호를 확인합니다. 보통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과 본인 인증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로 사용할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합니다. 카카오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지문 인증 또는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카카오페이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비밀번호 변경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설정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변경된 비밀번호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카카오페이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또는 재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